아, 저는 이제 문학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문학을 전공을 했었고, 그러다가 희곡을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공연 연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공연 중에서도 이제 연극도 했지만, 문학 공연을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영화를 찍고 있고, 또그 후배나 동료들의 영화에 이제 배우로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네. 시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장르라서 조금씩 뭐 쓰기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예. 단순한 진심 같은 경우는 조예진 소설가의 장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북 트레일러로 이제 만들어 볼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더해서 단편 영화까지 이제 같이 만들게 됐는데,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작가가 무엇을 독자에게 전해주고 싶었을까, 전하려고 했을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고, 그것이 아마 작가도 이제 작가의 말에서 얘기를 했지만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해서, 이 작품 자체가 사실은 뭐 이제 대한 입양 얘기도 다루고 있지만 거기 대한 가족 얘기도 나오고요. 그 문제를 둘러싼 이제 추연이라는 인물과 백복순, 백복희 이제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을 좀, 좀 담아내려고 했고, 사실은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고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허구잖아요. 분명히 허구인데, 또 소설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닮아있고, 거의 현실이라고 또 부를 수 있을 만큼, 특히 이 작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좀 재밌는 장치를 좀 했는데, 이 주인공이 이 단순한 진심이라는 책을 들고 다녀요. 자기가 이제 책 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데, 그 책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영화 중반에 이 소설을 쓴 작가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 소설 속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소설을 쓴 작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이것도 허구의 어떤 만남인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허구라고 생각하는 문학 속에 스며있는 삶의 진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 보고 싶었어요. 가을이 온 건가? 올 여름은 긴 장마에
전염병에 태풍까지 정말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적당한 장소가 있을까요? 시인의 시를 공연할 만한? 있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 느껴졌던 분위기가 잃어버린 계절 같은 경우는 제일 조선인 시인이세요. 김시종 선생님의 시집을 가지고 역시 단편 영화로 만들어 봤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일본어로 수업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어느 순간 자신이 이제 멋모르고 일본어를 좀 진짜 배울 때는 재밌게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어떤 자각이 생긴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주도에 건너가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4.3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겪고 나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일본어로 시를 쓰기 시작하세요. 근데 이건 선생님이 잃어버린 계절은 7번째 내신 시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영화의 컨셉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후배 배우들이 선생님의 시들을 잘 낭독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낭독을 하면서 선생님의 삶과 시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연극과 영화의 만남이죠. 왜냐하면 이 시인이 생각하는 어떤 고향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들이 있었을 테고 그것들을 좀 시를 통해서 한번 좀 이 작품을 보게 될 독자나 관객들과 공감을 좀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세 번째 작업은 사은파리 한 조각이라고 재미교포 작가 린다 수박의 장편 동화인데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고로시대, 그러니까 줄포라는 이제 서해안의 지방 여기인데 목이라는 소년이 그 도자기를 꿈는 장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이거는 어떤 장르로 한번 만들어볼까 좀 생각을 하다가 인형극 아니면 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오래전 얘기인데 그냥 이제 일반인들의 얘기도 아니고 도자기를 굽는 장인의 이제 얘기인데 도공의 얘기인데 이 얘기를 너무나 이렇게 좀 동화임에도 불구하고 잘 쓴 거예요. 마임을 다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과정을 제 영상으로 이렇게 영화처럼 이제 찍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영화 쪽에 이제 스태프들이 와서 이렇게 그걸 했는데 이 사금파리 한 조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화를 찍는 것처럼 좀 찍어야 뭔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디아스포라에 관한 사실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찍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한국문학 번역원에서 주최했던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 역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작가들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 작가들과 같이 이제 뭐 토론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제 그런 행사였는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이랑 그러니까 희고가 글을 썼던 그 작업이랑 이것이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작업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원작이 있는 작품을 이제 다른 장르의 이제 예술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였지만 그냥 그 작업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제 작업이기도 하지만 정말 제가 쓰고 뭐 이렇게 연출한 그런 작업처럼 느껴져서 모든 작가들의 이렇게 소설, 뭐 시, 그리고 동화가 마치 제가 쓴 작품처럼도 느껴지고 그것을 이제 다른 예술 장르로 이제 바꿔본 뿐인데 저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좀 행복했고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해 보게 됐고요. 네,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살지 못하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떠밀려 가게 됐어도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살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 어떤 슬픔이나 비극 그런 것이 이제 디아스포라의 어떤 본질 핵심인 것 같아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인들이 있고 우리가 까레이스키라고도 하는 그다음에 중국에는 이제 조선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이제 제일 조선인들이 뭐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뭐 저기 뭐 하와이 같은 경우는 뭐 사탕수수에서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농장으로 이렇게 가기도 했었고 남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물론 입양도 거기는 큰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요. 미국이나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도 많이 갔는데 멀리 타국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살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슬픔도 있을 거고 비애도 있을 거고 고통 뭐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상태 디아스포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고 나이를 먹고 이제 나중에 사실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어쩌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상태? 그런 어떤 처지를 이렇게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이 작업을 이번에 거치면서. 네. 뭐, 다, 모든 작품들이 사실은 정말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제 다른 장르의 예술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단순한 진심은 영화 안에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백복순, 백복희, 그다음에 추연이 어떻게 보면 이 세 식구가 같이 살던 이태원의 옛 기지촌 거리를 이렇게 걸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문주가 만나는 이제 추연이나 백복희나 백복순이 어떻게 보면 문주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거닐면서 회상에 잠기는 장면이 있어요. 기지촌은 금기와에 가까운 그 장면에서 이제 보이스오버로 이제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백복기에 이제 내리션이 흘러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이 단편 영화 단순한 진심이 그 동네에 가는 건 가장 어떤 내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아닐까. 나처럼 생긴 아이가 1980년대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돌이켜보면 오로지 나를 증오하는 힘으로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차별로 가득한 세상이나 그런 세상에 나를 내던진 부모가 아니라 그저 태어났을 뿐인 나 자신을 증오했던 시간이었죠. 그 시절 내게 연인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친구이자 치료사였고 이 지구상에 나와 공존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린 계절 같은 경우는 뭐 제 시집 자체가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영화도 사실은 그렇게 찍었고요. 귀향. 고향이 돌아갈 곳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땜에 가라앉을 거처를 가져야 한다. 잔설의 동산에 다시 새벽 서리가 내려 그래도 부푼 진달래. 맨 마지막 귀향이라는 시는 정말 이 시인이 시인이 이제 정말 고향으로 돌아오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 명의 이렇게 배우들이 놀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우리 스태프들이라든가 관계자분들 다 이렇게 한신 배우로 출연을 이렇게 시키면 돌아가면서 그 귀향이라는 시를 낭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금팔이 한 조각 같은 경우는 뭐 마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로 이제 밑에 자막이 나오긴 할 테지만 그 마임을 보면서 아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이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짐작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아 소년인 모기가 한 사람의 이렇게 도공 예술가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자신의 스승인 민영감 그리고 민영감님의 부인인 아내인 그 부인에게서 느끼는 어떤 어머니 같은 느낌 그런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그리고 모기가 이제 송도로 그 스승의 어떤 작품을 가지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어떤 여울도 만나게 되고 도둑도 만나게 돼서 이제 그런 어떤 고행의 과정 그 고행의 과정을 겪고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
고양이를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자라 머물고 있는 이제 주포로 들어오는 분인데, 그 들어오는 과정도 이렇게 좀 마임으로 어떻게 표현이 됐고 그것이 영상으로는 어떻게 찍혀졌는지를 좀 자기가 생각해서 보시면 더 이렇게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각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장르의 이제 예술 분야가 만나는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창작한다는 게 이제 분야를 떠나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창작한다는 어떤 즐거움, 기쁨을 좀 이렇게 누릴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훌륭한 예술가들을, 그 작가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그 예술가들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제 대부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 어떤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일반 시민들이랑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작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을 저도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이 디아스포라에 관한 어떤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 지금 겨울이 가까워잖아요. 근데 제가 겨울이 올 때마다 늘 이제 한 번씩 들춰보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영도시인의 이제 작품인데, 환상일지라는 단편소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렌즈는 사물의 허상을 보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실상을 가리키는 좌표가 된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념이지만 우리의 신념 속에 머무는 관념은 그 어떤 사물보다 견고한 것이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구절이 이번에 작업한 이제 세 편의 작품을 이렇게 각각 장르가 다른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잘 이렇게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